맞춰 주유 후 종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한 3주 전, 한 22일 전에 기름을 가득 주유하고 3주 넘어서 처음으로 주유를 가득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주행 거리가 1300km였는데 지금 900km 넘게 뛰었어요. 계기판을 보면 2222km 나오니까 900km 좀 넘게 뛰었고, 주유하기 전에 한 주행 가는 거리가 150km 정도가 된 것 같으니까 1000km 이상 한번 풀로 주유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경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출고하고 나서 두 달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두 달이 조금 안 된 상태인데요. 그동안 얼마의 연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얼마의 연료비를 지출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 들고 왔어요. 여기 앞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네, 이 프린트물은 두 달 가까이 사용한 차계부입니다. 연료를 주입할 때마다 그때그때 기록해서 남겨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리터를 사용했고 사용한 연료비는 어느 정도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일 수 있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완전 충전하면 어느 정도 주행 가능이 한지. 실질적으로 제가 연료를 풀로 가득 채워놨을 때 그 주행 가능 거리가 1000km 이상이 됩니다. 1080km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거였어요. 한 1070,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080km 정도가 주행이 가능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지난번 주유했을 때의 주행거리가 1300km 정도의 주행거리였어요. 그리고 다시 풀로 채울 때의 주행거리가 2200km 정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900km 가까이 주행하고 나서 주유를 했어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연료가 남은 양이 뭐 한 칸이 좀 안 되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 한 150에서 160km 주행 가는 거리가 떴기 때문에 실제로 잘만 주행하면, 뭐 저와 비슷하게 주행만 하면 서울 도심에서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 1000km 이상 실질적으로 주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연료 사용량을 얘기하겠어요. 연료 사용량 같은 경우는 7월 12일에서 9월 2일 기준까지로 했어요. 뭐 9월 2일까지 기준한 이유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129리터의 휘발유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연료 비용은 173,85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9월 1일 주행거리가 약 2100km 조금 넘은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연비인데요. 지금까지 129리터를 쓴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비를 추정해 봤어요. 근데 차량이 처음에 탁송되어 왔을 때 연료 게이지에 연료가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네 칸 중에 한 칸 정도가 채워져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됐을 때, 그때가 바로 9월 2일이 됐습니다.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주행거리가 한 2100km 살짝 넘은 정도였어요. 따라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연비가 16.28km 퍼 리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리터에 16.3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조할 것은, 제가 항상 냉간시에 유보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원격시동을 주로 걸고 한 3분 정도를 시동을 걸어놨었어요. 그리고 시기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에어컨은 항상 지속적으로 틀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이 지금 영상 찍거나 이렇게 정차에 있거나 하면 연료 소비가 되겠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주행연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연비는 한 17km 이상도 리터당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차는 이륜 차량이고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비율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고속도로를 많이 주행했는지, 뭐 서울 도심 도로를 많이 주행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2100km를 주행했을 때
고속도로 한 600에서 650km 정도를 주행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서울 도심 주행을 하고 간간이 서울 주변에 한 80km 정도 최고속도가 있는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발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만 거의 주행했습니다. 도심, 송파, 강남, 서초 뭐 이쪽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도심에서 급가속 급출발은 좀 자제하는 편이었고 배터리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주행 형태가 였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하고 도심도로 주행 비율을 보다면 한 3.5, 고속도로가 3.5고 나머지 서울도심이 6.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를 사용해서 원격을 시스템을 이용한 부분을 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원격 시동을 걸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창문 내리거나 이런 부분이 동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보 시스템은 한 가지 명령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격 시동을 걸었으면 원격 시동을 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명령인 창문을 내려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뭐 좌우지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수정을 하고요. 다른 부분 하나는 제가 연비를 전체적으로 올린 부분이 있어요. 고속도로 연비, 시내 주행 연비, 그리고 한 80km의 최고속도를 유지하는 서울 주변 고속도로 연비를 올린 적인데 연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연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발 컨트롤 하기 싫어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거의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기준 속도에 맞추고 주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하면은 연비 20km 이상은 기준 속도에 맞춰서 하면 충분히 이상 나온다는 게 확실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내 주행 연비는 제가 그때도 연계해서 한 16 정도, 17 정도가 나오는데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더 잘 알고 급가속 급출발 안 하면 16, 17 충분히 이상이 가능해요. 또한 주행 거리가 짧은 일회 주행 거리를 봤을 때, 주행 연비를 봤을 때는 되게 안 나와요. 왠지 모르겠지만 앞에 중앙센터에서 하이브리드 이용 사용량, 모터 사용량을 보게 되면 첫 출발하면서부터는 모터 사용량이 극도로 적어요. 엔진 사용량이 많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록 모터 사용량이 많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통 1회 주행 거리가 20km 정도가 된다. 그 정도 선에서는 점차 모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연비는 급속도로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달 정도 사용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료 사용량, 그 연료 사용량을 통해서 나온 연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